주방의 뜨거운 열기에도 꿋꿋한 열혈 며느리. 그런 며느리에게 할 말이 많은 시어머니. 이렇게 잘 안 먹어 사실은. 그건 얘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집에 맨날 얘기. 고기 왜 사요? 생선 왜 사요? 야채 왜 사요? 답답해. 싫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거 또 말했기만. 아유 왜 또 많아? 물도 아껴 써야 하고 불도 아껴 써야 하고. 엄마 답답해, 엄마 답답해, 답답해. 막 그러지 말고. 맨날 얘기, 말대꾸를 해서니까 내가 저 사람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고칠까 하는 건데. 나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것은 사도 있는 것 사지 말라는 소리야 나는. 그 없을 때는 사요. 너 말을 한마디도 치고 싶지 않은 고부 사이에 늘 불꽃이 튀는데요. 비띠안. 마침내 도화선에 불 붙었어요. 말을 하는 거지. 빨리 나와 너. 아이고. 나와. 왜 그래 나와. 엄마. 잔소리와 말대꾸하는 고부. 화해할 수 있을까? 쌍문동에서 알뜰하게도 둘째가라면 서운한 노순자 여사의 눈에 재활용용 쓰레기 틈에서 뭔가가 포착이 됐어요. 신발을 이렇게 버리면은 눈 오고 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내가 깨끗이 빨아줬는데 이렇게 버린 거 봐. 이렇게 속이 없다니까. 오늘도 멀쩡한 운동화 한 켤레를 건져서 들여가는데 아무래도 범인이 며느리 같아요. 여기 또 베트남 거. 부엌 곳곳에서 며느리가 사들인 음식의 흔적 추적합니다. 이거 다 이제 비티안 먹을 거예요 이런 거. 맨 베트남 것만 사다 먹어. 비싼 거. 지가 돈 번다서 사오는데 뭐. 비싼 음식만 먹는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는고 찾아봤더니 베트남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29살 비티안 씨예요. 오우 야무지고 그냥 알뜰해 보이네. 40만 손님 포장 나왔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뜨거운 주방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건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 벌어요. 애기 깎아 사줘요. 어떤 사고 싶어요 사요. 돈 용돈요. 그래요 이 나가요. 이 운동화 때문에 조용한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비티안이 퇴근하자 신경전 시작됐어요. 비티안, 저 칭칭한 운동화를 버려봤죠? 어, 그거 망했어요. 찢었어요, 버려요. 응? 찢었어요. 찢어졌다고? 네. 우리가 찢어서 상어도 뭐. 우리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찢어졌다고 못 신는 거예요? 뭐요? 이거 찢어 아니에요? 이거 찢어져서 신을 수 있어. 안 신어요. 창피해요. 비나 오고 눈이나 와봐봐. 푹푹 들어갖고 다 하지. 이거 좀 찢어졌다고 버리는 거지. 아니요 안 신어요. 그거 찢어져요. 창피해요. 왜 신어요? 죽어도 안 신겠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일단 일부 후퇴. 이번에는요 장 봐온 내용물 점검합니다. 뭐예요? 닭사 갖고 왔죠? 여기 좀 뭐예요? 새우예요? 어제는 돼지고기, 오늘은 닭고기. 매일매일 그 고기에다가 생선에다가 먹고 사냐? 맛날? 부잣집은 이렇게 잘 안 먹어 사실은. 네가 한번 네가 친집을 잘못 와서 부잣집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나보다 그만하라고? 나도 말하고 싶은 사람 다 아니에요. 나는 원래. 집에 맨날 얘기해. 고기 왜 사요? 생선 왜 사요? 야채 왜 사요? 왜 맨날 고기 먹어. 뭐 아까워요.
가스비가 가요. 저도는데 저 뭐 사고 싶어 뭐 해요. 근데 엄마 싫어요. 너무 예쁘지요. 속이 없지요. 너무 예쁘지요. 돈을 아끼지 않고 막 쓰니까. 지가 본다고 해도 돈을 아껴야지. 근데 이 사람 내가 생각해가는 누구 죽든가 사든가 응? 먹고 보자 먹고 쓰자 그런 스타일 같다. 일단 말다툼은 여기까지 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 어우 그냥 빨래가 그냥 아주 한가득이네 그냥. 아니 근데 노여사님 왜 일어나세요? 직접 손 빨래 하세요? 아유 세탁기 돌려도 되지. 빨래를 무진장 하거든요. 한 번 입고 벗고. 아 물을 아끼려고 손 빨래 하시는구나. 아유 노여사가 이렇게 아끼는 데는 오랜 사연이 있대요. 47년 전에 결혼한 노여사가 행복했던 건 딱 1년뿐. 그 후로는 돈을 전혀 벌어오지 않은 남편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어렵게 두 남매를 키우셨다네요. 백돌지고 미장 발리는 거 그것도 데모도 하고 내가 또 배운다고 발리기도 하고 백돌 내가 쌓기도 하고 또 타이로 일도 해보고 타이로도 또 내가 붙여보기도 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 배버렸어 몸에가 뭐나 아끼는 것이 몸에가 배버렸다고 하도 내가 고상해서 먹고 살은 너무 힘들게 고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며느리가 그런 고생을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둘이 수다를 떨다 보면 분위기가 좀 풀리려나 했는데 등아파트 그 친구 있잖아 너그 언니지 이랬으면 그 언니가 뭐 사지도 지대로 사는 것도 딱 알맞게 사고 헌한 행동이고 다 얌전하다고 그 언니 그래. 언니 어둠 잡고 싶어요 언니 사요 하면 안 혼나요 안돼 그래 안 언니 또 속상은 없어요 속상은 저 또 늦어요 저 뭐 사고 싶어 사요 엄마 아이고 사지 마라 이거 사지 마라 이렇게 저 그래 나는 속상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것은 사도 봐봐 그럼 아직 얘기 이렇게 저 아줌마 집 그 없을 때는 사요. 결국 노여사의 말이 길어지고 PTN의 말대꾸가 시작되고 그리고 너를 맞이할 때는 없는 나라에서 데려오면은 우리 함정에 맞춰서 살겠지 하고 왜 갑자기 붙잡도 못 오고 왜 갑자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저 잘 몰라요 지금 얘기예요 저 갑자기 옛날 이야기 한다고 그래 하도 네가 그랬으니까 답답해요 어머나 근데 비티안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만 살려주세요 엄마 오빠 만 하나 어머나 시어머니가 말씀 중인데 이러는 거 아니야 이리 안 나와 너? 비티안 안 나와요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네가 말을 하는 거지 빨리 나와 너 아이고 나와 왜 그래요 나와. 엄마 이리 나와 놈 말을 들어줘야지 그냥 저렇게 고집부린다니까 고집부리고 나를 아직 이게 먹으려고 발부둥 쳐 그래 어서 나가야지 이 앞으로 그런 행동하면 진짜 넌 나한테 더 혼날 거야 같이 이야기하다가 왜 굴러들어가 가정이 맨날 불안이요. 맨날. 아 눈물까지 보이고 말아요. 아휴. 답답해 죽었어 나도. 답답해 죽었어. 비티안 지금 왜 혼나는지 알아요? 저 알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아까워요. 어떻게 해. 그래 이놈은 예의 많이 예의. 저 너무 싫어요. 근데 저 그냥 네 안 좋아하고 네 이렇게 근데
내내 이렇게 했으면 또 예. 대답은 못해요. 어떡하지? 너무 힘들어요. 말대꾸를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포리스를 어떻게 고칠까 하는 거지. 나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사람이야. 나 듣는 짓으로도 그랬잖아요. 이런 스타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 같이 못 살 것 같아. 내가 병이 생길 것 같아. 네 버릇을 안 고치면 내가 병이 생길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잔뜩 풀이 죽은 비티안. 애꿎은 냄비만 저어댑니다. 잘 모든 버섯을 이렇게 꼭 짜서 넣어야 되는데 조금 물이 많은 것 같다. 아이고, 참지 못하고 또 한마디 하는 노여사.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비티안. 답답하네요, 상황이. 이때 노여사의 외아들이자 비티안의 남편 조정민 씨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나 몰라. 자주 왔어? 엄마가 잔주리가 뭐야, 엄마. 애들한테만. 엄마한테 말이 많다는데. 말 많고 이렇게 이제 하는 행동이 말 많고 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내가 괜히 말해. 나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야. 누나 다 속상하지. 말 안 듣는 게 말 듣고 오고. 누가 말 듣고? 지금 맨날 얘 그랬지 뭐 언제 그러고 엄마한테 뭐. 아이고 이때 말 듣고니. 죽었던 섹시 편들이. 아이고, 노여사가 며느리 편든다고 아들을 타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뭐. 5년 전에요.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직후에 세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고부의 말다툼이 시작이 되면서 6개월 만에 노여사가 집을 나갔고 4년을 혼자 살았대요. 저 빨래,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알기려고 나는 하는데 우리 아들이 편을 들어주더라니까는 이제 말 통하지 않은데 엄마는 왜 말을 하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누구 섹시 팬든다. 아니 그걸 안 하겠어요? 누구 섹시 팬들거나 아들도 변했구나. 결혼하고 난 게 아들도 변했구나. 그러고 내가 실컷 울고 내가 요양병원으로 일가버렸다니까. 다 믿고 온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다른 사람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베트남을 통하는 사람도 뭐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갖고 어머니한테는 제가 뭐 부르라면 부르는데 약간 서운할 수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일단은 안쓰러우니까 내가 보듬어주고 감싸주려고 한 것뿐이지 더 이상 뭐 아기가 있어갖고 어머니한테를 표현 안 드렸다는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원래. 6개월 전부터 다시 같이 살게 되면서 싸움이 또 시작됐어요. 고부의 분위기 냉랭하네. 아니 저녁 먹어야 되는데 노여사는 안방에서 홀로 상을 차리시네. 며느리가 사온 고기 대신에 밥하고 콩국밖에 없네. 따로 차린 밥상에 거리만큼 고부 사이도 멀어집니다.